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파로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사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개구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와, 자 보시면 앞발이 굉장히 크고 엄청 귀여운 친구들인데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밀키프록이라고 합니다. 짜란. 자 성체 사이즈인데 지금 크기가 약 5cm에서 7c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 길이만 그렇게 되고요. 다리 길이까지는 어마어마해지겠죠. 자 개구리를 만질 때는 항상 손을 물을 묻히고 시원하게 한 후에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는 대형 청개구리과에 속하는 친구들인데요. 대형 청개구리과 하면은 화이트 트리프로, 그 다음에 화이트 립 트리프로, 왁싱 몽키 트리프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 아이 트리프로랑, 그 다음에 밀키 프로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귀엽죠? 제가 오늘 이 친구들을 산란 세팅을 하고 사육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육장을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303045라는 엑스테라 사육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산란을 받기 위해선 개구리는 보통 나뭇잎 위에 아니면 물속 안에다가 산란을 하는데 나뭇잎이랑 그 다음에 물속에 둘 다 산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수중의 높이를 만들었으면 충분합니다. 물의 소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수중 히터를 하나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가 내리는 효과를 내서 개구리들이 착각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레인바를 설치해 줍니다. 힘이 좀 약해서 그런지 물빨이 이렇게 좋진 않은데 나중에 좀 더 센 걸로 바꿔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빗소리처럼 물이 떨어지는 이 물소리를 들으면서 스컷이나 암컷이 자극을 받아서 번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레인바를 확실히 설치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키프록 친구들을 위해서 육지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밀키프록이 좋아한다는 바로 이 파벤다 소스를 한번 넣어줘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 끝입니다. 짜잔! 자, 해서 이렇게 조명도 켜주고 실내 온도는 현재 24도에서 25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수중 히터로 수중의 온도를 맞춰주고요. 대략 25도로 맞췄습니다. 혹시나 잎사귀에 산란을 할 수도 있어서 잎사귀도 좀 널찍한 거를 좀 넣어놨고요. 기본적인 사육 방법은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는 산란도 한번 유도해보고 사육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물을 갈아야 된다는 점과 물티슈로 계속 똥을 닦아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밀키프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귀엽죠? 옳지. 좋았어. 그리고 암컷 친구도 넣어줍니다. 사실 지금 밀키프록 암컷이 배에 알이 차있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혹시 이런 식으로 하면 유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와. 자, 밀키프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번식 사례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저도 그 개체들을 받아서 분양도 해봤고 직접 키워보기도 했는데 진짜 새끼 때부터, 베이비 때부터 키우려면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 친구들은 오랜만에 봅니다. 자, 혹시나 밥을 먹는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많이 먹고. 오, 바로 먹었어. 오, 많이 먹고 알 많이 가져라. 오, 꿀떡 삼키네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금색 테두리의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를 야간에 되면 금색 테두리가 더 많이 커지고요. 그래서 골든 아이드 청개구리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발색에 의해서 젖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밀키프록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야 한 마리 더 먹어볼까? 와우 먹었나요? 오차 엄청 잘 받아먹네요. 이대로만 간다면 배에 알이 금방 산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돼지. 빨리 오지 마라. 먹이 아니라 노려보는 거냐? 하는 거냐? 뭐니? 아이고, 그랬어.
양서류는 항상 몸이 청결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산란 세팅 방법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